뽑아주신 인사부 책임자한테 지금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한 10년 걸리더라고. 어 있고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날 따라와 그런 사람들 내 선배들 다 죽었어. 아 저 진짜 그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CNBC에서 뵙고 그 전에 한경에서 뵙고 네, 또 여기서 뵙네요. 저 여의도에서 뵀었어요. 언제? 아 저 그냥 지나가는 모습. 자전거 타고 가시는 모습. 따릉이 최고. 네, 따릉이 타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습니다. 어, 그 성함이 그 무국 선생이라는 닉네임 쓰시잖아요. 그 무국 선생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자.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노자 사상하고 주역하고 연결된 건데. 그 무국이라는 게 극이 없다라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양봉, 음봉, 양의 세상, 음의 세상 이 두 가지 세상에서 인생사 희노애락이 막 생기잖아요. 네. 어?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증권사 대우증권 그러니까 옛날 경제연구소 전신이 조사부거든요. 네. 거기에 투자 분석부라고 하나의 파트에 이제 첫 그냥 신입사원으로는 게 1985년 명동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횟수로 한 35년 정도 지나면서 뭐 산전수 다 갖고 보니까 가장 덕목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는 그 도 닦는 수준이니까 물 흐르듯이 정답은 없고 네. 그냥 여기서 부닥치면 에이 실수했네 때를 기다리고 또 터질 땐 터지고 견디고 뭐를 가져와서 네. 모르듯이 타는 게 네, 네. 실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같아서 그래서 홀에도 네. 그걸 항상 되새김을 주기 위해서 모르듯이 하자 그래서 네. 마스터 무거 그렇게 짓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네요 별명같이 1985년에 처음 그 시작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교 제대하고 네. 그때 또 젊었을 때 이제 돈을 벌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네. 대우증권 그때 공채 들어왔을 때 대부분들이 그때는 종합상사 기획실 그 무역조 대우하면 네. 또 무역이잖아요. 네네. 글로 가려고 했는데 거길 뽑아주신 인사부 책임자한테 이 대우그룹 중에서는 돈 벌려고 그러면 어느 쪽 가야 됩니까? 이렇게 네네. 뭐 당돌란 놈이나 그러는데 종금사를 보내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종금사 딱 들어보면 꼭 무슨 돈놀이 하는 데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고 증권에서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증권에서 이게 지금까지 왔네요. 아, 제가 1985년에 태어났는데 저는. 아, 그 35년간 시장을 봐오셨는데 요즘은 뭐 다른 게 있나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요즘 시장 어떻게 사람만 다르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좀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화해졌다 뿐이지 그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분필로 객장에다 썼다고요. 네. 시세라든지 네. 그런데 현장 위주로는 그때가 더 나는 현장감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직접 만나보고 수치로 그 장부도 이렇게 막 그 원장 같은 거 뒤져보고 네. 그래프도 손으로 직접 그려보고 그건 내가 처음 한 일이 종가 그 전 상장 정보 종가로 그러니까 개일 군번이 낮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사수가 그 이런 모는 종이에다가 그날 끝나면 네. 그 전 상장 정보 끝내야 가는 거야. 그걸 좀 뭐. 근데 그게 나중에는 뭐 투덜투덜 했는데 네. 나중에 보면 그 거기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 빅데이터가 그때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현장주의가 네. 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지금도 2,000개 종목 딱 하면 그러니까 수치만 딱 봐도 네. 이게 높낮이의 그림이 뭐 10년 전 거는 안 보여도 3년 거는 스프레드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적된 훈련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35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그 우리 주린이들 있잖아요. 네. 요새 또 주린이들이 또 열심히 뛰셔서 크게 돈 버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네, 네. 그 초심자 행운들도 많을 테니까 항상 조심하라 그러고 네. 내가 한번 호되게 크게 당했거든요. 그게 그 늪을 벗어나는데 10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30대 초반에 그 내 그릇은 요만한데 담을 수 없는 돈을 확 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한번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또 벌 때는 네. 그리고 그때도 나도 무모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주진하고 똑같아요. 네네. 그 우리 선배님들이 그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왜 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왜 공격적으로 안 하지? 그 저한테 노상하는 소리가 그러다 네. 다친다. 그랬는데 에이 바보들. 그러면서 네. 부장님하고 임원들을 내가 속으로 막 깔봤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래서 내가 최고 정성기가 대리 3년 차? 그때 네네. 그냥 그 날고 겼죠. 그냥 뭐 그냥 생각대로 또 주식시장도 막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때 태동을 한 거였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여보 200대 시장에서 처음 네. 가는 시장에 네. 그때는 나는 증권주 갖고 그냥 지금 말하는 떼돈을 벌었는데 그때 액면가 1,000원짜리가 500원, 800원 하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게 5만 원까지 갔고 그 사이에 증자 유무상을 한 10대 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래서 네네. 그냥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게 10년을 망가시키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거를 다 망가뜨려요. 네. 인간관계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늪을 벗어나는데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그리고 기회를 안 줘.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재기하려고 발판을 닫아서 하려고 하는데 네네. 증권사에 다시 취직 노크를 하는데 네. 낙인이 찍혀서 그런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저 뭐 붉은 낙인들이니까 한국계 증권사는 안 받아줘요. 네네. 쟤 또 들어오면 사고 친다. 아. 그런데 그거를 그 첫 그 외국계 증권사 그 신동방하고 그때 외국 홍콩계 페레그린 네. 그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첫 합병하면서 외국계 증권사 처음 나왔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피터 부사장이라고 영국계 그 부사장이 있는데 네. 그분이 나를 좀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동방 페레그린. 동패. 네. 동패 출신들이 네. 그 이렇게 말하면 검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사람도 많고 네. 망가진 사람도 많고 뛰어나게 또 동패 출신으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도 많고 네. 극단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에너지가 클수록 성공하면 지수함수로 가지만 네. 실패하면 지수함수를 까꾸는 역함수로 가갖고 네. 지하 이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하가 안 보이는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팔자 소관 같아. 그 도지도 그렇다고. 아, 이 이건희 회장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아니 그 뭐 오늘 이제 주식시장 어떻게 오늘 장을 보면 아니 오늘 장보다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스스로 그 시장 텔레반이라고 그러는데 네. 나는 근본주의로. 이 거시적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널리스트라든지 이렇게 그 톱다운 방식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뭐 금리가 어떻겠니? 난 그거 분석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네? 그거 맞는 거 반반. 내가 경험상 네. 그거 귀신같이 알아도 못 맞추고 실전에서는 또 다른 세상 가고 내 그러니까 오히려 내 심장의 실행 능력과 네. 내 자금력과 이 자금력의 컨트롤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는 에너지를 즉시성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지 그거를 예측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나중에. 네. 그런데 실제 매매에서는 다 박살 난 다음에 가면 뭐해?
이 변동에서 다 당하는 경우가 실전에서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오늘 아까 질문에 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봅니까 할 때는 네.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네. 사망 이벤트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연상을 해요. 시장이 그러니까 2,300개 종목을 그 뭐랄까 변호사나 법 판사하는 분들이 법전을 끼고 그 실행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정화하나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에 누적된 경험이 실전에 유명한 내공이 센 판결 내거나 판사 되시지 우리 실전에서도 나는 종목을 먼저 아주 디테일하게 팔아 그래요. 네. 그냥 거시로 그 경제학 박사도 금리 예측도 못하고 뭐 한 원 네. 달러 이거보다 네. 내가 매매할 대상의 종목을 갖다 얘기해서 그 사업 보고서라든지 네.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회사도 한번 발로 뛰어보고 네. 그다음에 그 대주주나 그것을 운영하시는 그 구성원들의 색깔도 다 파가니까 완전히 살로콤즈가 돼갖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스타일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주로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라고 표현하는데 follow the man 그러니까 네. 그걸 추적해서 그 사람들의 인간 군상들의 탐욕을 뒤지는 게 더 낫지 네네. 거시적인 변수는 내가 실제 싸우는 종목하고 다른 세상에 놓을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실전 싸워보니까. 그래서 네. 오늘 왜 이건희 회장님은 오늘 시장이 이제 이건희 회장님 사망으로서 땅 그 전체 시장에 충격을 딱 줬어요. 네. 그럼 2천 몇 개 이상 되는 종목들이 배열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 네네네. 난 그거를 8가지 세상으로 나눠요. 8가지요? 네, 8가지. 그러니까 뭐 오늘 간단히 얘기해서 오늘부터 딱 시작해갖고 오늘 10% 이상 올라간 거. 네. 난 무조건 따라 붙어요. 근데 빠져요. 네. 그럼 던져야 돼, 갖고 있으면. 아, 이렇게 뭐가 빵 발생했을 때 네. 정렬이 쫙 되고 그렇죠. 그 중에 그러니까 10% 이상 등급을 매겨요. 네. 그래서 최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0에서 30, 네. 0에서 마이너스 30이잖아요. 네. 그거를 일수로 8개로 나눠요. 그래놓고 에너지가 플러스 쪽 붙는 쪽에 네. 자금을 집중하고 대응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예측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려봤다가 딱 봐서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그 미국이 바이든이 됩니까 트럼프가 됩니까 그걸 누가 맞춰 그럼 그날 결정 딱 됐어요. 네. 그럴 때 시장이 배열이 되는 딱 해서 에너지 집중되는 거에 형광도 그걸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마이너스 나는 건 그냥 초기에 바로 버려버려요. 네. 이게 이제 시장 근본주의 텔레반 전략이거든요. 아주 가까운 시기에 뭐 9월 22일인가 23일 날 네. 그 엘런 머스크 배터리 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날도 이런 충격에 땅 쳤을 때 어떻게 배열하면 자유자 2차 전지나 뭐 그동안 바이오나 뭐 주도했던 거 싹 마이너스로 가버리고 2차 전지 안 되면서 자율자동차로 쫙 붙더라고. 그러면 만도 그다음에 그때 관련된 자율자동차나 AI나 네. 이런 종목들을 딱 보니까 한 다음에는 어떤 건 따블이 가고 어떤 건 60% 가고 어떤 건 30% 가고 오히려 그래서 시장은 예측하지 말고 네. 네 머리 인간의 머리로 싸울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대응하자. 미리 가서 서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 그리고 서 있고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날 따라와 그런 사람들 내 선배님 다 죽었어. 팔로우미 팔로우미 하면서 네. 끌고 갔고 이거는 언젠가 될 거야. 이거는 분명히 저기까지 가. 네네. 네. 그래서 갔어요. 네. 근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산 넘고 물 건너 전에 내가 레버리지 잘못했거나 뭐 다른 자금에 있거나 다 각각의 인생사에 네. 싸그리 없어져요. 그래서 실전은 나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싸워보니까. 그래서 그냥 시장한테 물어보자. 네. 그리고 싸우는 대상에 집중하지. 네. 전체를 내가 다 예측하겠다. 꿈 깨자. 그게 이제 그 내 네. 그 투자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철학이라면 철학. 무극이네 무극. 그렇죠. 그게 없죠. 그게 무극이야. 내가 이거는 무조건
극단값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방향 결대로. 결대로.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네네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대응할 자금이 있어야 된다. 네. 그때 내가 아무 대응 없이 주식만 다 들고 있어봐. 대응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반대 포지션의 주식 갖고 있어. 네네. 그럼 나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거 빠져나오를 못하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35년 동안 저는 제가 최초 시작은 어나리스트나 분석으로 시작했는데 네네. 그 돈을 크게 벌고 한번 망가진 다음부터는 저는 어나리스트나 분석가나 이런 쪽 어떤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시장은 분석가이지만 나는 분석가 아니에요. 네. 그냥 실행해서 자금을 내가 해서 투자가지. 그러니까 나의 자산에 내 돈을 투자는 네. 어떻게 한다? 그때 시장의 에너지가 응집되는 쪽에 네. 집중한다. 그리고 그 싸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거법을 먼저 해요. 제거법. 네. 2,300개 중에 네네. 난 지금 이 종목은 절대 매매 안 해. 네네. 대상을 제외시켜요. 그럼 2,000개 중에 딱 남은 게 한 50개, 100개 네. 남게 내 조건의 툴을 만들잖아요. 그것만 갖고 관찰 대상 놓고 거기서 생각대로 딱 지출되는 데 자금을 집중해버려요. 그런 전략으로 하고 그리고 생각대로 가는 게 있고 네. 그래도 생각대로 안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럴 때는 손절 라인이나 끊어주는 라인을 딱 정해요. 이거 깨면 뭐 나는 나중에 더 간다. 암만 내 생각은 머리는 그렇게 해도 네. 이 손가락은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구훈련을 해요. 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고집을 안 부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네. 산전수성 겪고 다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초기에는 나도 절대 이게 안 돼. 오히려 내 생각대로 대하면서 거기다 더 싫거나 네. 다른 레버리지를 익히거나 다른 수를 쓰다가 망가진 경험을 하도 많이 해갖고. 더 싫으라는 것도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이제 항상 그런 분들이 성공하면 크게 성공하는데. 네. 생존하지 못하면 대부분들 제대로 하시더라고. 안 보이는 거야 이 세계.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증발이 되시지. 그러니까 여기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거나 큰 돈 버신 분들은 나는 그 회사를 진짜 그 뼛속까지 알거나 네.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신념이 생겨갖고 그거를 네. 시간 여행하면서 그걸 M&A 스타일로 내 투자에 인생에 놓고 거신 분들이 네. 그러한 사람들이 템버건이 뭐 이렇게 하지. 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갖고 예를 많이 들잖아요. 네, 뭐 네, 3만 원대 왜 안 했어? 네, 지금 들면 몇 배야? 네, 네, 네. 개뿔. 나는 그거를 내 걸로 만드신 분들은 소수라고 봐요. 네. 그렇게 좀 많이 간 것도 그 전에 사고 팔고 해서 트레이딩 하다 보면 다 망가지거나 난 손절하거나 이런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략은 제거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금이 그 제가 반문해 볼게요. 네. 내가 10억 있어요. 10억이요? 네.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죠. 네. 네. 종목 몇 개가 최적일 것 같아요? 10억이요? 네. 10억이면 뭐 10개? 10개도 많아요. 저는 한 3개나 5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한 10억이라면 한 30%나 50%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그 돈을 3개나 5개 집중합니다. 그럴 때 그 집중이 제거법 해갖고 에너지에 네. 붙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실패하는 건 끊어주고 진짜 생각대로 되는 건 나머지 현금이나 이런 거를 계속 거기다가 투여하는 이런 실행을 네. 최대한 집중하거든요. 네. 그래야 구자 성과가 결론적으로 좋지.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억 있어. 종목 10개도 적게 말하시는 거야. 어떤 분은 30개, 50개를 무슨 ETF같이 네. 분산 투자를 쫙 해놔요. 네, 네. 저는 초보자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과 분산 투자 좀 배우지 마라. 그 분산 투자가 네. 나는 이거에 가면 또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증권사나 이런 ETF나 뭘 만든 분들의 그 설계자의 함정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골하지 마시고 네. 내가 잘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전문가를 자꾸 물어봐요. 네네네. 네.
그 전문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 그냥 경험치의 생각을 느끼면 네네. 얘기할 뿐이지. 네. 그러면 처음 들어오신 분은 자기가 잘 아는 섹터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조선업에 근무했어. 네. 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근무했어. 네. 나는 뭐 마케팅 뭐 그럼 그쪽 관련된 종목을 샘플해갖고 거기에서 투자를 찾으라고 그러지. 네. 그럼 본인이 전문가거든요. 그게. 아, 그죠. 네, 그럼 그 그룹을 뒤지다 보고 사람들 딱 뒤져보면 딱 그, 보이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앞으로는 좋아질 건데 왜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저평가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싸지지? 네. 그럴 때 투여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없거든요. 10억을 뭐 50종목, 40종목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세 종목을 돈을 나눠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야 집중해서. 나는 내 경험치에서는 네. 그래야 큰 돈이 벌렸어요. 나도 돈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니까 네. 좀 이 종목 저 종목이라든지 어떤 때 사이즈가 커지면 네. 헬프미 그 많이 와요. 헬프미요? 그게 예, 뭐예요? 이게 뭐냐면 또 형, 우리 입바닥에 다 인맥이잖아요. 네. 이번에 이게 또 세팅됐으니까 한번 치러봐. 네. 그러면 네. 큰 돈 벌.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네, 네. 그럼 나도 들여다보고 이거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돈이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거기에 휩쓸려갖고 내가 집중했던 좋은 에너지들이 다 뺏겨갖고 네. 그거 해결하는데 허송세월할 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헬프미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들어오는 네. 종목들은 철저히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제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부터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제거한다라는 건 일단 이건 빼기식으로 간다는 거죠? 처음에 뭘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 빼기의 기준은 뭔가요? 지금 나는 진단키트 무조건 1년 동안 매매 안 해요. 안 해요? 아, 안 해. 많이 빠졌어. 안 해. 시젠이요? 시즌 안 해. 그걸 왜 만 원대, 3만 원대 안 했어? 그걸 왜 지금 해? 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큰 이벤트 때문에 이 사이즈가 적었던 기업들이 네. 갑자기 그냥 뭐 템버가 급등한 네, 종목들은 네, 네. 매매 대상 제외. 거기서 그런 종목들이 네. 박살나는 경험을 하도 많이 해요. 거기서 추가로 두세 배 더 갈 가능성보다 그거를 노렸다가 그거 남드세요 마인드로 갑니다. 네. 괜히 그 종목에서 추가로 더 갑니다 네. 하다가 내 구좌가 깡통이 되는 경우도 간단히 해서 밀레니엄 세대에 네. 지금 뭐 시젠보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핸디 소프트웨어 이거보다 더 간 것들이 더 많았어요. 테헤란 시대 때 네네. 그때도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를 내가 투자했는데 그 젊을 때 상장 폐지당한 종목이 있어. 지누스라고. 네. 진우. 펜트만드. 네. 지금 지누스야. 네. 그 지금 뭐 매트리스의 최고 세계 1위. 네. 그래갖고 지금 새로 상장시켰는데 그게 내가 초기에 10배를 먹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돈이 커지니까 네. 이제 또 어떤 아이디어 여기서 더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실어버린 거야. 네. 그게 상장 폐지. 그때 꼬꾸라졌을 때 네.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 테헤란 시대 때 그 밀레니엄 시대 1999년부터 2002년도 이 시대 때 네.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즌 자리 가라고요. 그런데 한 번에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면 네. 이 정도면 지지하겠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떤 때는 상자 폐지되거나 네. 그 뭐라 그럴까 회사가 다른 스타일로 바뀌어요. 이름 자꾸 바뀌고 주인 바뀌고 대표이사 바뀌고 예 그러니까 늪에 늪을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내 귀중한 자산은 그게 잘못하면 내 인생의 주식 인생의 10년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요새 철학은 제거법은 간단히 해서 1년이나 3년 안에 단기간에 이 기업의 호황기를 맞아서 가장 크게 급등한 종목들은 다 제거해요. 그럼 그게 1순위.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을 통해서 간단히 해서 약간 머니게임 같은 거. 머니게임. 이거는 실적 매출단이 안 나오는데 네. 뭐 미래 성장성이니 뭐 항암, 삼상 뭐 선거가 안 돼. 네네네. 네.
그래 성공한다 그러면 그 꿈의 주식들 요새 보니까 뭐 PDR 지표라고 하는데 난 그런 얘기 나올 때 어떤 논리냐면 야 이제 바이오 항암주는 다 제거. 이제 끝물이 왔네. 새로운 논리가 그러니까 옆에도 가지 마. 네. 전략을 8, 9월 달에 그 실전에서 다 제 측근들이나 PER 뭐 보다가 PSR 보다가 PBR, PDR. 어, 꿈. 제가 경험상 꿈 얘기할 때가 가장 그 위험할 때거든요. 실전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꿈 얘기할 때 저는 어떤 생각하면 반대로 그 사이에 제일 박살난 주식 섹터가 네. 뭐냐. 코로나 피해주들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그런 걸 체리피킹해요. 아. 그런 거 사놓고 묻어놓은 다음에 네. 이거 언제 가는데 저거. 어, 언젠가 가겠지. 네. 그리고 딴 일에 집중해요. 네, 그리고 내깔려둬요. 네. 그런 쪽으로 보면 한 1년이나 2년 후에 딱 보면 이게 여기까지 왔냐? 근데 요새 대한, 그런 스타일로 대한유아라든지 네. 이마트라든지 네, 네. 나 요새 또 하나투어. 지금 하나투어 사람은 욕할 거예요. 네. 네? 지금 무슨 여행이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 아니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망가진 주식다. 한전 기술이라든지 네. 한국전력. 네. 이런 것들 그냥 모아요. 그래 놓고 한 3년 숙성시킬래요. 그러면 생각은 3년이죠. 네. 대한유한은 3개월 만에 바닥에 더블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먼저 나오는 게 생겨요. 네. 그러면 그거 이 정도면 단계가 너무 됐네. 그럼 팔아갔다가 더 망가졌거나 더 안 간 거 뭐 있어. 그럼 그걸 또 다시.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네. 좀 더 안 간 거 막 금융주 막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금융주를 이제 네. 모아요. 제가 3년 동안 금융주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 금융주 하면 재밌게 그 2019년도 8월 달이 네. 코스닥의 그 뭐라 그럴까 바이오주의 지옥 같은 날이었어요. 네. 그때 예를 들어서 삼바 상장 폐지 당한다 그랬고 뭐 주변 주식들 뭐 다들 뭐 또 거래 정지 당하고 막 난리 치는 때 이 네. 주가들이 그때 종합 주가 지수가 1890이야. 1890. 네. 이게 2300까지 왔잖아요. 네 네. 신한 지주가 그때 산 종합 주가 1890에 샀어. 네. 마이너스 30%야. 이 에너지가 왜 그러냐면 이게 나는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이런 그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이런 보이지 않는 설계에서 이렇게 말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PDR보다 요새 ESG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나는 그게 새로운 갑질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성 네.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그 국민연금이나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사결정해야 된다. 왜 이거를 감독을 못했나 이렇게 하면서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은행주들의 파워가 세질 것 같고 이제는 ESG 점수를 매겨갖고 네. 은행들이 어떤 기업에 대한 대출까지도 넌 이 정도 조건이면 대출 안 해줘 아니면 회수해. 이런 상태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이제 저는 PDR 쪽에서 네. 몸을 ESG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을 주도하지 않을까. 네. 이게 거버넌스거든요. 그다음에 또 환경 인바이어먼트. 네. 그러면 인바이어먼트 중에 이제 기후 협약이라든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그중에서 이미 전기차나 수소차는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안 간 것들이 진짜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구경제들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 망가진 기업들. 네. 그러니까 주로 나는 일봉보다는 그래서 월봉이나 연봉을 주로 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1년이나 3년 중에 최고로 나빠져서 망가졌는데 실적이 쇼크 나왔어요. 네. 근데 안 빠지는 거야. 쇼크가 나왔는데도. 더 이상 안 빠져. 네. 거래도 없어. 네. 그러면 이제 많이들 털렸구나. 갖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 반대 세상은 네. 갔다 해서 삼성전자 이번에 12조 딱 나왔는데 네. 그날 단기간에 꼭지를 만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고 요새 호재 나오면 그날이 꼭지되는 게 많아요. 네, 네. 이것도 시장의 어떤 현장을 보는 징후거든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게 8, 9월 달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상장 종목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은 좀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 이거 아직 호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거의 진짜 가치를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호재가 나왔는데 반영을 못한다? 어, 이제는 끝인가, 끝물인가 보다. 그냥. 그래갖고 즉시 반응을 해요. 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장, 그러면 시장이 정답이다. 네. 내가 자꾸 정답이라고 자꾸 몸에 힘들어가지 마라. 네, 네, 네. 머리를 믿지 마라.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키움증권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